가라고. 배영 안 해주냐고. 알았어. 오늘은 마네 씨가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날입니다. 갔다 오슈. 안녕. 빨리 가, 추워. 저 문이 잠기는 순간부터 저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. 에, 일단 집 정리부터 해야겠네요. 자유다! 깔끔하게 정리부터 하고 프레시하게 놉시다. 프레시하게. 저번 일본 가기 전 제가 어지럽히고 갔을 때 다음엔 내가 정리할 테니 너도 정리하지 말고 가라 라고 했었는데 진짜 정리 안 하고 갈 줄은 몰랐죠. 아 근데 내 이 정도로 어지럽히고 가진 않지 않았나? 아 참고로 여기 있는 모든 짐은 다 제 겁니다. 아무튼 남은 짐들도 호닥 정리해줍시다. 깍. 어쩌고 가까울 줄 알고 걸어왔더니 뒤지게 뭐네. 예, 최근에 SD카드가 뻑이 나서 AS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으로 왔습니다. 야, 간만에 코인노래방 한번 조집시다잉.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고 보니 문득 깨달은 한 가지. 이게 다 삼성페이 때문이다. 예, 현금이 없어서 노래를 부르지를 못하네요. 아니 원래 오랜만에 나오면은 코너 한 번씩 싹 조져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? 이거를 챙겨가지를 못해가지고 현금을.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검색을 하나 해봤거든요? 네, 이런 식으로 프링글스로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걸 한번 만들어서 집에서 오늘 그 노래 할당량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까 준비물이 프링글스 두 통이랑 휴지 약간 그리고 수건, 테이프 요렇게만 있으면 되거든요. 딱 타이밍이 좋은 게 최근에 프링글스를 몇 통 사놔가지고 요거 사용하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나머지 준비물 수건과 휴지, 테이프 이거면 준비 끝입니다. 이제 프링글스가 내용물이 있잖아요. 다 옮겨줍시다 미리. 생각보다 양이 많네. 뭐 많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어요. 근데 안쪽에 부스러기를 닦아야 되나? 상관없겠죠. 오히려 더 과자 냄새나고 이러면 좋으니까. 이걸로 한 15개 정도 구멍을 뚫으면 된답니다. 이거 안 뚫리는데? 노래 부르는 소리보다 이거 만드는 소리가 더 큰 거 같네요. 이런 식으로 마저 하나 뚫어줄게요. 15. 이 두 개를 음에 부서지나온 것도. 생각해보니 어제 메조미가 여기서 그리기 놀이를 했었더랬죠. 이제 프링글스 통에다가 휴지를 잘라서 넣어주고 통 두 개를 이어서 붙여주면 안녕하세요 김계정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계정입니다. 두 개 붙이기만 했는데도 나름 체감이 되네요. 마지막으로 이 수건이 사이즈가 딱 맞대요. 피면은 와 진짜 딱 맞네. 이걸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방음을 씌워주면은 완벽하게 이제 방음이 잘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짜잔, 나만의 방음통. 이 정도면 진짜 안 들리겠는데? 그럼 바로 성능 테스트하러 가보시죠. 자, 이제 이걸로 노래를 부를 건데 이제 방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안에 이 방음 뭐라 해야 돼 얘를? 방음 글스? 이 안에다가 이 마이크를 이렇게 녹음기 켜놓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. 첫 곡은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. 와, 부르기에 조금 불편하긴 해도 이 정도면 진짜 소음 잘 잡아주네요. 조동아리에서 양파 냄새 났지. 입김의 따스함과 프링글스 내부에 남아있던 과자 부스러기가 만나 노래 부를 때마다 눅눅한 양파향을 맡게 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버렸습니다. 그렇게 댄스곡 몇 개를 연속으로 조지다가 와 이거 호흡 개딸리네. 예, 과호흡으로 쓰러질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. 와 영상 이러고 끌라 그랬는데. 기냐? TV 꺼줘. 고맙다. 야 진짜 방금 전에 여기 마이크 꺼내려고 손 넣었거든요? 바로 그냥 축축해졌어.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? 지금 보니 안쪽 휴지도 다 눅눅해졌었네요.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배가 그렇게 고프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적당하게 혼술을 즐겨보려 합니다. 오 있다. 이게 뭐냐면은 소주 디스펜서인데 옛날에 팬분이 선물해 주셨거든요? 혼술할 일이 딱히 없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해봤는데 오늘 한번 사용해보려 합니다. 예, 원래 세로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다 먹었나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냉장고 구석에 박혀있던 백세주에 한잔 하려 합니다. 이게 마네씨가 그 인터넷으로 시킨 뭉티기인데 큼직큼직하게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거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. 이게 롤 도마인데 이거 어떻게 자르는 거야 이거. 신물물 발음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. 짠. 이거 핏기를 제거해야 되나? 좀 크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. 오 느낌이 되게 이상하네. 그렇게 크게 뭉탱이로 대강 썰어놓고 노른자를 얹은 뒤 접시에 이쁘게 담아주면 완성입니다. 돌겠네 이거. 뭐 먹을 수만 있다면 오케이죠. 그리고 사실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어요. 오늘을 위해서 이제 시켜놓은 건데 이게 과메기와 채소 세트입니다. 와, 씨,
어쩔 거야 이거. 밑에 기름 흐르는 거 봐. 이제 이거를 먹기 좋게 반등분 하면 됩니다. 귀한 음식이니만큼 신중하게 손질을 해주기 위해 칼을 다시 씻으려 했는데 아무튼 먹기 좋은 크기로 과메기를 잘라주고 깔끔하게 반 잘랐죠잉. 진짜 기름 보세요. 초코파이 같아. 초코파이. 이렇게 놓고 보니 혼술상치고 나름 근사하게 차린 것 같네요. 자, 한번 따라 먹어라 두꺼비야. 자, 싱뚱방뚱하네. 에이, 야, 싸네 새끼가 이거 흘려야 안 되는 거는 이게 맺혀 있는 거 봐. 자, 여러분 아시죠? 남자가 흘리면 안 되는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. 화장실에 자주 써 있는 문구죠.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저 옛날부터 이 육회를 간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. 와, 혼술도 나름 괜찮네요. 와, 과메기 진짜 이거 드디어 먹네. 이거 뭐 끝이지. 와, 이게 행복이지. 한 잔 하는 거지. 별 까먹네. 좀 ASMR처럼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나? 와. 혼술을 하게 되면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서 맺힌 김에 지금 한번 해보려 합니다. 자,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이랑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마셔보고 싶었어가지고. 네, 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유튜버분들과 온라인 정모를 해보려 합니다. 아, 또 제가 우리 잡사 형님 영상 보고 이 과메기 시킨 거 아닙니까 제가. 써서 너무 맛있어. 이게 같이 먹는 맛이지. 사실 잡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고1인가 그때부터 낙지 손에 돌돌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먹는 그때부터 제가 본 애청자거든요. 그리고 이제 팀브라더스 같은 경우도 저 이제 김한혜 씨랑 힘든 결혼생활 맨 처음 신혼 때 육아에 지치고 사회에 지치고 이럴 때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둘이 같이 하하호호 웃을 수 있었던 보이즈 빌리지의 두 분. 자, 아우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. 형님들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. 자, 기호는 큰 형님한테 맞추겠습니다. 자, 쏴서. 좀 궁상맞아 보이긴 하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. 그 뒤 남은 음식은 무한도전을 보면서 먹고 졸릴 때까지 밤새 게임을 했습니다. 이게 진짜 좋은 기분 줄 알아요. 사실 뭐 아내가 애기 데리고 뭐 어디 여행 갔다 사실 막 그렇게 노는 게 재밌지는 않고 똑같아요 평소랑. 진짜 제일 좋은 거 하나가 내 맘대로 자고 내가 원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.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집이면 이거 100% 아니 1000% 공감하실 겁니다. 일어나서도 바로 일어나지 않고 핸드폰을 볼 수 있다는 거. 와, 이건 아무튼 내일 봅시다. 잘 갔다 왔어? 갔다 왔쇼. 재밌게 즐겨쇼. 아빠 보고 싶었어? 보고 싶어. 아빠 거 줘야지. 메주미가 아빠를 위해 뭔가 선물을 준비했나 보네요. 땡큐. 귤이네 귤. 이거 하얀색은 검은색 아니지? 아, 그러게. 그래, 혼술을 해보니까 역시 짠. 역시 술은 여럿이서 마셔야 더 즐거운 법이죠. 그렇게 하루가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 흉물스러운 건 대체 뭐니? 그렇게 수상한 술을 잔에 따르는 마네씨. 우리 술 다 먹었다. 응? 술 다 먹었어. 하나 더 꺼낼까? 아, 당연하지. 근데 당연히 그 전에 이거 먹어봐. 이거 일단 먹어봐. 아? 매실? 몸에 좋은 거야. 술인데? 사왔어? 이거 그냥 제주도 갔을 때 그냥 사왔던 거. 맛있어? 그렇게 맛있어? 역시 벌떡해. 진짜 수상할 정도로 영상 분량에 진심인 마네씨. 아니 장모님이랑 가. 아니 장모님한테는 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고. 사니까 엄마가 뭐라 했냐면 아 이게 금서방 갖다 주려고.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상당히 강한 남자입니다. 남자가 왜 야영 캠프 좋아하는 줄 알아? 몰라?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텐트를 쳤었기 때문에. 쳤었기 과거형이잖아. 지금 안 치잖아. 그러니까. 근데 나 캠핑 좋아해 싫어해? 캠핑 안 좋아하지. 안 좋아하지. 왜냐면 난 아직도 아침마다 텐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. 네, 전 매일 아침마다 치고 있어서 캠핑 가서 텐트를 쳐도 재미가 없더라고요. 기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? 이게 남편 주려고 산 벌떡주다 얘기가 어떻게 하다 나왔어. 이거 별로 효과 없대. 드셔보셨구나.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.